네. 예천의 천향리 석성령 천연기념물 제294호에 왔습니다. 이 나무의 전설 유래미 역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을에 전해지는 나무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소나무는 약 600년 전에 마을 북쪽에 풍기 땅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앞 석간천을 따라 떠내려온 나무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건져 올려 이곳에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될 만큼이나 크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 나무를 마을의 무사 안녕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여기고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흘 날이면 마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20년대 말, 이 나무는 단순한 마을의 당산나무로서의 신분을 넘어 당당한 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마을에 살았던 이수목 노인은 비교적 넉넉한 살림살이였지만 이 재산을 물려주고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 것이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1928년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노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걱정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오래된 소나무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소나무가 하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에서 깨어 일어난 노인은 곧바로 군청으로 찾아갔고 거기서 그는 마을의 수호목인 소나무에게 석송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후 자신의 전 재산이던 6,600제곱미터를 석송룡 앞으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자연물인 소나무는 자연인 석송룡이 되었고 큰 재산까지 소유한 어엿한 마을의 주민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요 이거와 소유 토지의 수익금으로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성룡이 소유한 재산은 마을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석성룡에도 보면 지금 이거 남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침이 이제 세워진 거죠. 이게 귀중한 나무기 때문에 남매를 맞으면 그안 되기 때문에 이 피뢰침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오래된 나무지만 나무의 키나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들 가운데서 그리 큰 나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나무는 줄기의 밑둥지에서부터 크게 갈라진 가지들이 길게 자라서 나무의 수간폭이 나무 높이의 두 배가 넘는 특징적인 나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수간이 이렇게 두 배가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입지 환경은 예천읍에서 영주로 가는 국도변에 있는 천황리의 마을 회관 앞뜰에 있고 나무의 동쪽으로는 보호 울타리에 접해서 도로가 지납니다. 서쪽은 마을 회관과의 사이에 소공을 조성하고 작은 석성룡 후계목도 식재해 놓았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죠? 나무의 남쪽으로는 작은 도랑이 흐르고 그 남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무의 주변에 조경수가 있으나 크기나 거리로 보아 석성룡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간 아래의 지퍼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철제 보호 울타리가 높게 설치되어 있으나 문이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밤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문은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지금은 잠겨놨 이렇게 이제 잠가놨죠. 보호를 해놨네요. 예전에는 열어놨었나 봐요, 그죠? 사방으로 발달한 가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받침대 설치는 불가피했으나 받침대의 재질이 각양각색인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아 저기 시멘트로도 해놨고 이거 철제 같죠? 철제로도 해서 보기가 안 좋다고 해놨네. 같은 재질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이 석성룡이 나이가 많으니까 600년을 추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후계목으로 지금 마을회관 앞에 두부를 심어놨네요.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이렇게 후계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성룡이 오래오래 좀더 살았으면 좋겠네요. 황목근도 이제 맞아. 그 세금. 후계목이 있었고 또 세금을 내는 나무고 이 소나무도. 이그 석성룡도 세금을 내는 나무고 거기에 아무래도 피뢰침이 있었죠. 거기도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네요. 네. 예천 천향리 석성룡이었습니다.